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s. Stylin', wildin', living it. 간다. 하나 날려주시고 여기서 레드 카드 한 방 그리고 빠져주시면서 완전히 팀원에게서 빠지세요. 자, 오 존냐! 존냐가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갔어! 난 썼는데! 물량 먹으려고 일반적으로 다 존냐 나갔다! 아싸! 오케이! 자, 틀을 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 베인 잡아주면서 딩크셀까지 딜 넣어줍니다. 그럼 베인이 이제 딜 딩크셀한테 넣으면! 잡고! 오케이! 쿼드라 킬! 좋습니다. 좋아! 빠져주시고 피해주시고 여기 카드 여기서 존냐! 오호! 잘한다. 존냐 끝나는 타이밍을 잘하다. AP 챔피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존냐 끝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여기 저 친구도 AP 니달릴 거야. 이거 맞으면 소름 돋는데요. 과연 AP 니달릴지 보겠습니다. 아! 역시 AP 니달리. 창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적을 분석하여 AP 니달리란 사실을 알아내는 해물파전. 이것이 바로 골드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골드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저는 골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존냐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사이드 쪽으로 써줍니다. 공을 사이드 쪽으로 지켜만 보세요. 존냐 돌 때까지 어그로만 끄는 겁니다. 어그로 끌다가 여기서 우정 존냐 이러면 니달리 야 이거 지켜줘. 하하이 내 앞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로 우리 편한테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 그 정도로 제가 소중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개인이었다면 존냐를 갖더라도 개인이었다면 다들 지키려고 했겠죠. 때로는 무빙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 과연 헤이블 파전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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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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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헤이블 파전 진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 녀석들 잘린 것도 운영일 수가 있는 거야. 일부러 잘린 뒤에 텔포를 타서 적들을 흔드는 이 운영, 이것이 바로 트패의 묘미죠. 텔포 트패의 묘미입니다. 어? 그래, 그 개깡도 먹고 목숨을 다오. 그렇지, 거기에는 저 쓰레시가 있을 거다. 들면서 전멸. 그렇지, 됐다. 좋아 좋아, 이렇게 전멸을 기다렸다가 써줍니다. 블리치가 근처에 있다는 거지. 오 던진다. 오 던진다. 뭐야, 맞아라. 오케이, 이거 산다. 따 제발.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W보다 썼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블리치 솔킬에 다행이다. 괜히 리브한테 킬 줬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했어. 없네. 일단 2부터 뺄게요. 2부터 좀 빼고 가. 내가 카드고 변신 못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아 변신은 상관없어요. 아 Q 같은 경우에 아 저 더블 킬. 다음엔 꼭 잡자. 쌍킥으로 해주세요. 강조의 의미죠. 와 Q를 못 맞춰가지고. 아 지정. Q를 못 맞춘 건 정말 미안. 좋아. 내가 해놓고 놀람. 오케이. 간다. 아니야. 한별아, 정신 차려! 한별아, 지금 이거, 이런 사소한 지금 아주 작은 거야. 어? 이번 상황은 분명히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끼겠지만, 이거는 한 판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패배가 되고 승리가 되고 하는 거니까 전혀 지금 더 갈 필요가 없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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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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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아, 코코모님, 그거 제목 뭐죠? 그 야구하는 그 슈퍼스타 그 뒤에 뭐죠? 슈퍼스타 야구하는 어? 이범수 나오고. 아, 제목, 아! 아! 슈퍼스타! 아, 좀 말 좀 해, 제발! 감사하라고 말하라고! 아, 감사하라고 말해줘! 어디 간다. 오, 잡아야 돼. 끈다! 간다! 아, 고수 파워! 잡아! 안 돼! 네가 죽어! 괜히 나한테 맞아달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딜 달려와, 감히? 어디야, 어딨어? 끊김! 키키키키키! 오줌 싸다가 누가 고추 잡아서 오줌 끊긴 상황. 정확한 비율을 들어서 지금 투표가 얼마나 분한가를 우리 팀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먹어서 그래. 빗나가! 아! 빨리 어르신아! 들어오겠지! 전화 걸고! 빨리! 안 돼! 죽어라! 아! 너무나 아까워! 아! 티모! 티모 너무 아깝습니다. 슈퍼개피로 살아가는 티모. 딜! 아이고 안돼! 제발! 아이고! 깨어나! 블리츠! 지금이야! 네가 주인공이 될 때다! 블리츠 일어나! 블리츠! 제발 신이지요!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발 블리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블리츠님 일어나세요! 블리츠님! 오! 준비 완료! 블리츠님 일어났다! 블리츠님!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블리츠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블리츠님! 말만 하지 마시고 블리츠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블리츠님! 죽어졌습니다. 기다림 무슨 기다리야! 난 미달이야! 제라스님! 왜 말투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피가 없고! 아! 죽어! 죽어! 나! 아! 으악! 아! 버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숨은 사라지지만 버프는 목숨보다 강하죠. 버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드 컨트롤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지? 저는 이즈리얼에게 궁을 맞는 판일 때 이즈리얼의 궁을 피하고자 두꺼비에게 죽는 판단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말 대단합니다.